김태원의 롱스로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.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. 뒤쪽으로 흘러갔어요. 여지없네요 김민호. 아 김민호 선수에게 한 방이 있었습니다. 스코어 1대 1. 아, 지금 세컨드 볼에 대한 집중력인데 김민호 선수가 다이렉트 처리를 했거든요. 네. 아, 김민호 선수의 왼발등에 정말 제대로 얹히면서 정상빈이 잘 떨궈줬고 김민호의 마무리 슈팅. 어떤 선수가 이길까요? 갑니다. 슛 성공! 수원이 역전에 성공합니다. 제리치의 역전골. 수원은 이렇게 자신들의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. 지금은 뭐 제리치 선수 영리했네요. 시야로 한번 슬쩍 왼쪽을 보면서 윈보장 선수를 완벽하게 쏘겠습니다. 네. 지금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습니다. 스코어는 3대2. 야 이거 제주전에서 김건희 선수가 저런 트래핑 한 번으로 또 멋진 골 뽑아낸 적이 있었는데 야, 이 완벽한 지금 뭐 고래청자 트래핑이라고 요즘 표현 많이 하는데 네.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. 아, 지금 뭐 도자기에 실드마다 안 갔습니다. 후원의 롱스로이 정말 대단합니다. 김태환 전반에서 또 후반에 롱스로이 한 번 했네요. 아, K리그의 놀이델라 김태환 선수입니다. 휘슬이 울렸어요. 광주의 박스 근처에서 지금은 또 이한도 선수의 파울입니다. 아, 이 위치라고 한다면은 이기재 선수가 성남전에서 이 골을 넣었던 그 위치인데요. 그렇죠. 이기재 왔다! 이기재입니다. 이기재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입니다. 이건 이기재를 위해서 준비된 드라마 각본이었네요. 스코어는 4대3. 이기재의 왼발이 오늘 경기 승부를 달려놓습니다. 야, 이건 완전히 성남전의 그 골을 복사하듯이 만들어냈습니다.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이기재 프리킥. 아 정말 이기재 선수 이거는 A대표팀에 가야 되는 왼발의 감각입니다. 수원의 이기재라드 이기재 프리킥입니다.